자, 이번 시간에 재료과학 이스트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빵 중 제빵 효모에 해당되는 것은 이스트의 학명을 얘기하는 건데요. 1번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를 또 이렇게 이태리체로 쓴다 그랬어요. 살짝 눕혀 가지고 줄여서 이렇게 사카로 점 찍고 세레 BCA 이렇게 씁니다. 줄여서 SACCH까지 하고 점 찍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스트의 증식 방법은 출하법으로 증식을 한다. 생이스트의 수분 함량은 70%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나머지 한30% 정도가 고형분이 되겠고요. 자, 압착이스트 같은 얘기입니다. 생이스트 고형분의 함량은 30%다 하는 거죠. 또 압착효모의 일반적인 저장 온도는 밑에 것도 같은 그 문제인데요. 대체적으로 한 0에서 한 5도씨 정도, 어떤 책에는 0에서 한 3도씨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적으로 10도씨 이하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0도씨 5도에 해당하는 3도씨가 답이다. 이스트의 보관 온도는 대체적으로 냉장고 온도이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효모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온도는 언제냐? 대체적으로 한 38도씨 정도에서 가장 액티비티하기 때문에 여기 라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트의 삼열 시작 온도는요, 60도씨가 되겠습니다. 삼열하기 시작하는 온도는 어떤 책에는 또 55도씨부터 삼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범위 내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60도씨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효소는 어떤 것이냐? 자, 락타지입니다. 이거는 유당, 락토스 분해 효소죠. 유당 분해 효소인데, 이스트는 식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당류인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가번이 되겠고, 이스트에 거의 들어있긴 있어도 거의 들어있지 않은 효소로 일명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효소, 침 속에 들어가 있는 효소죠. 이게 디아스타제 효소, 아밀라제입니다. 아밀라제.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트의 생성물이 아닌 것은 이스트가 탄산가스, 알코올 발효를 해가지고 알코올, 탄산가스 또 발효하는 중에 발열이 일어나죠. 수소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이 시험 문제에 상, 중, 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하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스트의 기능이 아닌 것은 팽창 작용을 하게 되고 향을 생성하고 가스 발생을 하는데 윤활 작용은 아니다. 여기 아닙니다. 앞에 문제하고 같은 건데, 이스트의 3대 기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요거는 팽창작용, 맞죠? 향, 개발, 맞습니다. 반죽 발전, 반죽 숙성. 예, 요것도 맞고요. 저장성 증가는 아니다. 다음은 이스트 효소들이다. 단당류죠. 단당류를 직접 발효시킬 수 있는 효소는, 자, 요거는 그 말타제는 말토스. 말토스의 분해 효소죠? 요거 메가당, 이당류입니다. 이당류. 여기에서 답은 벌써 나왔어요. 이 단당류라는 데에 대해서 벌써 답이 나온 거죠. 여기에 이당류로 요거를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두 분자로 분해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단당류의 이 찜하제가 작용을 해서 알코올과 탄산가스, 또물한 분자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침하제가 되겠습니다. 인스턴트 이스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것은 했기 때문에
발효력이 우수하다. 발효력이 우수하다. 예. 요건 이제 맞습니다. 발효력이 그 인스턴트 이스트는 좀 더,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사카로마이세스의 균을 좀더 힘을 더 크게 만든 겁니다. 반드시 물에 농에서 사용한다. 요거는 인스턴트 이스트가 아니라 건조 이스트죠. 건조. 건조 이스트입니다. 또 포장지를 개봉하면 2, 3일 내에서, 이게 이제 인스턴트 이스트 같은 경우는 보존 기간이 1에서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일단 개봉을 하고 나면은 빨리 사용해야 됩니다. 여긴 조금 과하게 2, 3일 내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개봉하고 나면은 금방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진공 포장 시 저장성이 좋다. 진공 포장이 되어 있을 때 저장성이 좋다. 이것은 4번이 답입니다. 활성 건조 이스트를 수화시킬 때 물의 온도는 40도시죠.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활성 건조 이스트를 수화시킬 때 발효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밀가루 기준에서 1에서 3% 설탕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빵 시 사용하는 이스트의 주요 기능. 자, 이스트의 기능은요, 팽창 작용을 하고 향미를 부여하죠. 또 발효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산소 발생은 아니죠. 산소 발생은 이게 산소인데 산소가 아니죠. 우리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입니다. CO2가스를 발생하는 거니까요. 이것이 거리가 먼 것은 가버립니다. 드라이이스트를 생이스트로 대체할 때 사용량은 얼마냐? 두 배죠. 생이스트 2%를 드라이이스트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의 절반인 1%가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고요. 자, 이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적절한 배양 온도는 25에서 30도시다. 요거가 아니죠. 보통적으로 이스트는 38도씨에서 가장 활력이 좋다고 그러니까요. 학명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다 맞고요. 생이스트는 냉장 보관 시에 2주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보관해도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2주 보관 가능하다. 생이스트는 고용질 함량이 30%이다. 나머지 70%가 수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생이스트는 65에서 70%가 수분이다. 생이스트는 열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됩니다. 그죠? 세포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건 않는다 했으니까 아니고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맞습니다.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빵효모이다. 이것도 맞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자, 이스트를 더 많이 사용한답니다. 더 많이 사용해도 좋은 경우가 아닌 것은 글루텐 질이 좋은 밀가루일수록 이스트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설탕. 자,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런 재료를 많이 사용할 때는 좀 이스트를 더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탕이라던가 이 소금은 삼투압 작용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 원형질, 이 세포를 갖다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좀더 많은 그런 이 이스트는 설탕 5%, 소금 5%. 이 정도 되었을 때에 이스트의 활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 효모와 병행해서 사용할 경우는 적게 사용해도 되죠. 원래 이제 자연 발효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 있는 효모 그대로 이스트를 안 넣어도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스트를 보통적으로 뭐0.2% 정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병용하는 경우에는 이스트를 더 많이 사용해도 좋은 경우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쉬워요. if로를 사용하면 4시간 발효시킨 경우, 4시간을 발효시켰답니다. 4시간을 발효시킨 경우에 양질의 빵을 만들었다면 발효 시간이 3시간이 된다면은 얼마 정도의 이스트를 사용해야 되는가? 요거는 계산하면은 2.666한이 정도가 나옵니다. 예, 이 정도가 나오면은 요거를 반올림을 해서 2.7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건 이제 뭐 사실 공식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가감 하고자 하는 이스트. 자, 여기 다시 적겠습니다. 가감 하고자 하는 이스트 양은 기존의 이스트 양 곱하기 기존 발효 시간. 자, 기존 이스트 양이 얼마죠? 2%였죠? 기존 그 발효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분해, 여기 이렇게 쭉 분해, 그 다음 3시간. 여기 나오는 거죠? 조절하고자 하는 발효 시간. 여기 이제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0, 그, 자, 요거 계산하면 2.666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서요. 2% 사용했을 때 4시간 발효했으니까, 3시간으로 하려면은요. 요거보단 더 많이 이스트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그냥 봐도 이거는 이제 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2.7% 요것이 답이다. 뭐 이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한중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트 기출 문제 24문제를 모두 풀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